이제 갤럭시에 더 신기한 게 많아. 아이폰 이제 버려. 안녕하세요, 이써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새롭게 공개된 삼성전자의 중국기 스마트폰 갤럭시 A80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A80라는 발음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A80으로 할게요. 보통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되면 거의 이제 플래그십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번에는 중국기 스마트폰인데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중국기답지 않게 완벽한 풀스크린, 그리고 카메라가 탁 올라와서 돌아가는 방식에 좀 파격적인 그러한 스마트폰으로 출시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갤럭시 S10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갤럭시 A80은 그것보다 더 신박하게 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갤럭시 A80이 어떠한 스마트폰인지 간단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은 작년에 베젤리스를 위한 여러가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고 했는데, 이번 갤럭시 A80에서 완벽한 풀스크린인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즉 노치나 구멍이 없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크기는 6.7인치 FHD 플러스의 해상도를 탑재했으며, 오히려 갤럭시 S10과 비교를 했을 때 베젤을 보면 갤럭시 A80이 더 얇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 화면에 진동을 내서 소리를 내는 사운드 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S10처럼 스크린 지문 인식을 탑재했습니다. 중국기치고는 굉장히 특별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죠.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이번에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카메라가 돌아가는 팝업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메인각은 소니의 4800만 화소, 갤럭시 S10도 메인각이 1200만 화소인데, 물론 화소가 높다고 해서 카메라의 품질이 좋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4800만 화소 소니의 IMX586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초광각은 800만 화소 f2.2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신기한 건 갤럭시 S10 5G에 들어갔던 TOF, 즉 깊이를 감지하는 3D 뎁스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죠. 슈퍼 스테디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고 동영상에서 라이브 포커스로 촬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 기존의 갤럭시 A 시리즈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OIS는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갤럭시 A80의 후면 카메라는 팝업식으로 위로 올라와서 이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전면 후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후면 카메라를 후면 전면 둘 다 이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셀카를 좀 더 고화질로, 후면 카메라처럼 고화질로 찍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버나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렇게 맨날 전면 카메라로 찍으면 사실 화질이 후면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후면 카메라를 전면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올라올 때 약간의 딜레이는 있고, 또 이게 오래 쓰면 고장날 위험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건 실제로 사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자동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수동으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LG에서 출시한 사이언 피처폰이 생각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스펙입니다. 갤럭시 A80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730G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730과 차이점이라면 GPU가 오버클럭 되어 있고 스냅드래곤 엘리트 게이밍 기능을 탑재한 것이 730G입니다. 아마 스냅드래곤 835와 비슷한 스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은 8GB, 스토리지는 128GB이며 배터리는 크기에 비해서 좀 다소 아쉬운 3700mAh를 탑재했습니다. 또 신기한 건 갤럭시 S10 5G에서만 제공하는 25W급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좀 더 아쉬운 점은 이어폰 잭과 마이크로 SD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 두 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색상은 팬텀 블랙, 엔젤 골드, 고스트 화이트 세 가지로 출시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삼성이 새로운 신기술을 S 시리즈에 탑재하는 게 아니라 갤럭시 A 시리즈에 먼저 탑재를 하고 이것을 더 다듬어서 S 시리즈에 탑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A80의 최대 단점이라면 무식하게 크고 무식하게 무겁다는 것이죠. 갤럭시 노트 9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크고, 아이폰 XS 맥스와 비교해서도 조금 더 크고, 갤럭시 S10과 비교하면 정말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팝업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만들기에도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갤럭시 A80의 정식 출시일은 5월 29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고, 기존 갤럭시 A70이
가격이 500달러라서 A80은 600달러 정도를 예상한다고 해요. 이걸 하나로 계산하면 한 68만원 정도 되는데 루머를 보면 80만원 초반대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한국에서 60만원 후반대 아니면 70만원대로만 출시를 해도 굳이 나는 플래그십이 아니어도 돼. 오히려 나는 사진 찍는 기능, 동영상 촬영 이러한 데 집중되고 가성비를 중요시하고 학생분들은 좀 인기 있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처럼 방수 방진이나 삼성 페이를 빼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얼마 전에 인도에서 출시한 갤럭시 M10도 제가 13만원에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조만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